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해군과 해병대 학군 사관 후보생들도 학생 신분에서 신임 장교로 거듭났습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지난 3일 부대 내 연병장에서 해군과 해병대 67기 학군 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임관한 후보생은 해군 소속 4개 대학교 학군단 출신으로 모두 146명. 이들은 대학교 내 학생 군사교육단에서 1학년과 2학년 때 학군 군사 후보생으로 선발돼 재학 기간 중 하위 교육과 군사학, 기초 군사 훈련 등을 이수해 신임 장교로서 기본을 갖췄습니다. 우수한 훈련 성적을 거둔 후보생들에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정순균 해군교육사령관은 신임 해군과 해병대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해군과 해병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하고 선진화된 필승 해군, 호국 중성 해병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해군 해병대의 미래뿐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 주십시오. 부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족과 친지 등 외부인 초청 없이 행사를 진행했으며 국방홍보원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을 상영해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67기 해군해병대 신임소위들은 각자 부여받은 특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일선부대에 배치돼 조국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